화찰나는 멘트를 해주시고. 아유. 엄마랑 비슷한 사람 엄마 한번 봐야겠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지금도 주야장창 안녕하시고 앞으로도 줄곧 안녕하실 테죠? 예, 여기 있는 불주생은 하나님과 부처님과 1020명의 불량 제자로서 복관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기대기에 거실린 온사가 있다든지 눈깔에 거실린 행동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고선 불알 잡고 대가리 쳐받고 경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내가 지금부터 우리 아버지 반말해도 네가 이해해 줘. 그려. 이렇게 쌍판대기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한테만 농담하지 이렇게 쌍판대기 지랄 같은 놈한테 농담 못이야. 왜냐면 의도 터지면 그지 새끼만 손해거든. 출입이가 있어 뭐가 있어. 어여튼간에 오늘 논산 관측사 입구에 찾아주신 논산 시민 여러분, 또 관광객 여러분, 또 관측사의 불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건강들 하시고 못할 하시고 동쪽으로 가시면 만복이기 뜨시고 서쪽으로 가시면 부귀영화 누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면 대대다섯 번창하시고 북쪽으로 가시면 올여름에 돈벼락 금벼락 맞으시기를 다시 한번 대가리 쳐받고 경례해드리겠습니다. 철학 경례. 근데 이상하게 내가 지금 급히 고속도로다 오다 보니까 여기 와 보니까 잡초뿌리니 한없이 꽃과 벌만 계시네. 여기 보니까 진달래 꽃도 계시고 백일홍 꽃도 계시고 민들레 꽃도 계시고 논산 시장 출신도 계시고 국방부 장관 출신도 여기 계시네. 아이고 산부인과 원장 딱가리도 여기 계시고 어이턴간에 반갑습니다. 돈 없어도 못 보고 돈 있어도 못 보는 이 모노드라마 효를 주제로 해서 경찰관 신부로서의 효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자! 세상도 나를 버렸어. 우리 부모 형제도 나를 버렸어. 이 무정한 세월아 누구를 원망하고 가파르 하셨잖아요. 이 다음에 훌륭한 자식 되어 나보다
못한 사람 구멍숨 살펴주라 했는데 이 거짓 꼴을 지르다가 이렇게 엄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묘소 앞에 찾아왔다 이 엄니 그래도 다음 생에 꼭 엄니 아들로 다시 태어나면 너도 효과가할 것을 이 자리로서나마 약주 드리며 잔 한잔 올린다이다 엄니 박수하시는 사람 딱 두 사람 있네. 가봐. 박수 함성 안 지르면 태갈 거리 안 지를게요. 박수 함성. 이쪽 직구석이 태가는 것 같으네. 잘해. 잘하지. 그래 이 난전에 있는 가수하고 질이 틀리잖아. 그래도 신금을 올리고 20년 30년 전만 해도 효과 우상인 우리나라 세상에 지금 뭐요 꼬락서리가 그치? 20년 전만 해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조석으로 다 진지는 듯이지 않았나 문안 인사 드리고 또 한절기에 곧부름 걸리지 않았나 안부 인사절이라는 뜻에 드린 게 20년 전인데 지금은 뭐여 잘새끼들이 문안 인사커녕 총상파로 총걸려 눈깔이 뻘돼가지고 말이야 에? 그렇게 하자로 우리 아버님 돈 있다고 자랑 말고 돈 없다고 울상하지 말고 돈 있는 아버님은 옆집에 민수 아버지 데리고 와서 논산 읍내 가서 막걸리 한 잔과 순대국밥 한번 사주고 또 돈 있는 우리 엄마는 말자 엄마 데리고 와서 읍내에다 가서 대갈빨이 빠마도 한 번씩 꼬꼬로 시켜줘보고 근데 희한하지 부산을 가나 제주를 가나 서울을 가나 경기 인천을 가나 청주를 가나 65세 이상 우리 어머님들 대갈빨이 빠마는 전국 공통적으로 다 똑같아 희한하지
엄마 말이나 속에 그렇지? 맞자라고 그지 엄마. 그래 희한하대. 그래도 아무쪼록 절대로 돈만 오면 잘새끼들 손자 며느리들 물려줄 생각 하지 마시고 이웃사촌이 좋잖아. 이웃사촌에 써보시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6.25 동란 일제강점기 진성노래 보릿고개 다 그거 맞잖아 그지? 고생만 하시고 대통령 선거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나라에 잘 살게 된 주역들이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요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박수와 함성 맞잖아 그지? 얼마나 고생하셨어. 그러니까 절대로 돈 있다고 자랑 말고 돈 없다고 울상하지 말고 절대로 자식들 물려주지 말고 싸아 남은 돈 있으면 여기 그지 갖다 주면 잘 쓰겠습니다. 그때는 박수 안 치는 거면 정신이 올바로 박혔네 그지? 이게 해걸음에 해야지 그냥 박수 치고 그냥 땅문서 침문서 삭 갖다가 지나가고 던지는데 어이통하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게 모노로도 아마 좀 가슴이 찡하죠 그죠? 에? 그래 얼마나 좋아. 예 어디 갔어? 에? 이거 저기 묘 이장 좀 시켜라. 묘 이장 우리 어머님 아버님 묘 이장 좀 시켜야지. 묘 좀 이장 좀이야. 아유 이거 내비두고 묘 이장 요새 이렇게 간단해 묘 이장도 아버지 공감하잖아. 아버지 너도 그렇게 묘 이장 했지? 내비둬 이놈아. 아, 그 내비도 내 패스보드를 갖고 가면 어떡하냐노. 밥줄 끊으려고 그러는 거요 지나가고. 아유 어디든간에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형제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동쪽으로 가시면 만복이기 뜻이고 부귀영화 누르시고 서쪽으로 가시면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시고 남쪽으로 가시면 배드가슴 번창하시고 북쪽으로 가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또 벚꽃 맞으시고 돈벼락 맞으시고 금도 다 지키시고 환영이 아시지? 자 우울한 거를 빼고서 다음은 각설이 한매친 각설이 불러드리겠습니다. 2번 계속 가면 돼. 예. 그래요 2번. 아이고 더운데 벗고 하자.